자, 2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왈 시 300에 일언이 폐지하니 왈사 무산이라. 공자님 말씀에 시 300에 시 300이라는 것은 시경이에요. 시경은 총 305편으로 지금 돼 있어요. 본래는 이게 3000편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이렇게 골라가지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극도로 훌륭한 일, 훌륭한 내용, 아니면 또 극도로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경계를 해야 될 아주 그런 내용들로 골라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시 300편에서 일언이 폐지하니, 일언은 뭐요? 한마디 말로써 폐지. 폐자는 덮을 폐자, 가릴 폐자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한다면 그 말이 일언이 폐지예요. 일언이 폐지하니 왈 사무산이라. 사무사라는 말이 뭐죠? 생각할 사자. 그다음에 사자는 이게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에요. 사악할 사, 사특할 사자야. 생각함에 바르지 않음이 없더라. 시 311편이니 아까 선생님이 시 305편이라고 했는데 6편은 시경에 있는 현재 6편은 그 가사가 없고 지금 말하면 경음악인 거예요. 노래 가사가 없는 거. 그런 편이 6편이 있어서 311편이라고 해요. 시 311편이니 언 300자는 300이라고 말한 것은 거 대수야라. 대수는 큰 숫자만을 거자는 들거자니까 큰 숫자를 들은 것이다. 이거죠. 만약에 280개 하면 약 300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편이다. 이거죠. 폐는 유 개야라 덮을 개자의 뜻과 같다. 이거지. 같을 유자예요. 이거와 같다. 사무사는 여기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라고 한 이것은 노송, 시경에는 풍, 아, 송 이렇게 세 종류의 시가 있어요.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송이 있어요. 그 중에 노나라의 송, 이게 노송이에요. 노송 경편지사라. 경이라는 이건 시경 제목 이름이에요. 경편의 말이더라 이거지. 범시지언 선자는 가히 간발인지 선심하고 무릇 시지언 시의 말은 선자는 그 좋은 것은 착한 것은 즉 좋은 것은 가히 간발인지 선심하고 인지 사람의 선심을 즉 착한 마음을 감격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발로하게 감동이 표출되게끔 했고 악자는 그 내용 중에 좋지 못한 악한 것은 가히 칭창인지 일지니 사람들의 일지 일자는 이게 편안할 일자인데 여기서 일자는 나태하다 게을러지다 방탕하다 그런 의미예요. 편히 게을러지려는 그런 안일할 일자지 안일 안주하다 할때 아니래요. 안일한 뜻을 징계하는 것이 징창이라는 게 경계하고 이렇게 경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징창이라 그래요. 경계하게 해주는 것이니 기용은 즉그 시의 쓰임은 그런 뜻이에요. 시경의 쓰임은 귀여 사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듣기 정성지 정의라 그 감정과 성품의 바른 것을 발음을 얻는 대로 돌아가게 할 따름이다. 여기 이이라는 것은 무엇일 뿐이다, 무엇일 따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요말 자체가 뭐냐면 사무사를 풀이한 거지요. 아까 선생님이 생각함에 바르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사무사의 뜻이에요. 연이나 그러나 기언이 그 말이 미완하고 미는 이게 작을 미자라서 훤히 드러나지 않았어.
그 속에 숨겨, 숨겨져 있어. 그리고 완자는 이게 부드러울 완자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아니라 은근히 이렇게 표현된 것이 미완이야. 미완하고. 차, 호, 각, 인, 일사이 바라니. 또, 혹, 각자 일사를 인하여서, 즉, 한 가지 사건을 인해서 발하니. 표현이 됐으니. 국이 진지 전체, 즉, 그 참으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구한다면, 그 전체 내용이 뭔가를 구해본다면, 즉, 미유, 약, 차지, 명차, 진작으로 시경 전체를 한 뭉덩이로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한다면 그 말이에요. 미유, 약, 차지, 명차, 진자라. 이와 같은 이것처럼 명하고도 진자 밝을 분명할 명절이 분명하고도 또 찾자니까 분명하고도 또 다하는 것이 있지 않다 이거지. 이 말 사무사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은 없다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부자 언시 300편이 그러므로 부자는 공자님을 부자라고 한댔지요. 공자님께서 시 300편을 말씀하시면서 유차 이러니 조기 진계 기의라 하시니 오직 유자요. 오직 이차자지요. 오직 이 한마디 말이 좋기 그 의미를 진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기신지의 그분 공자님이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뜻이 뜻이 역심절의라. 또 역자죠. 또한 깊을 심자니까 깊고도 간절하구나. 아주 참 간절하다 이거죠. 정자왈 사무사자는 성냐라. 정자가 말하기를 사무사라는 것은 성이다. 성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성자죠? 정성 성자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데 실제는 참으로 성자야. 참될 성. 거짓 없는 것. 그런 것이에요. 범시왈 학자 필무 지오니 범시가 말하기를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무 지오니까 요는 요점이에요. 요약. 요점 아는 데에 힘을 써야 되니. 핵심이 무언지를 그걸 파악하는 데 힘써야 되니. 지요, 즉, 그 요점을 알게 되면 능수약이요. 능히 지킬 약자지요. 약속할 약자니까 그 요약할 약자요. 요약한 점을 지킬 것이고. 핵심적인 것만을 지킬 것이고.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약을 지키는 거지.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곁다리만 잡고 있는 거고. 수약, 즉, 조기 진박이라. 요약처를 지키게 되면 좋기 해박할 박자죠. 넓을 박자니까 해박함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온 천하의 세상의 이치는 어디 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경례 300과 공례 3000이 이건 얘기를 한마디로 묶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얘기에는 경례와 공례가 있는데 경례는 핵심적인 큰 타이틀이에요. 큰 핵심적인 내용이 300가지가 있고 공례는 아주 자질구레한 얘기까지 전부 다 속속들이 다 그것이 3000가지나 있는데 얘기라는 책 저기 있죠. 여가이 이러니 폐지하니 또한 가히 이러니 폐지 한마디로서 말을 할수 있으니 왈 무불경이라 이 무자로 읽어요. 어미 무자가 아니고 어미 무자는 이게 떨어져 있지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을 때는 무로 읽어요. 없을 무자요. 공경치 않음이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의라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제말시 300에 이러니 폐지하니 왈사무산이라. 시 311편이니 언 300자는 거태수야라. 폐는 육해야람. 사무사는 노송경편지사라. 범시지언 선자는 가이간발인지선심하고, 악자는 가이 칭창인지일지니, 기용은 귀여 사인으로 특히 정성지정이란. 연이나 기연이 미완하고 자혹각인 일사이 발하니 국이 직지 전체즉 미유 약차지 명차진작으로 부재 언시 300편이 유차 이러니 조기 진계 기의라 하시니 기신지의 역심절의라. 정자왈 사무사전은 성녀로 범시왈 학제 필무지유님 지유즉 능수약이요 수약즉 조기 진파의람. 경예 300과 공예 3000이 역하이 이러니 폐지하니 왈무불경이라.